사랑을 하면서 돈이 없다는 건 참 불쌍한 일이다. 보고 싶은 걸 못 보고 먹고 싶은 걸 못 먹는다면 젊은 날이 너무 비참해지지 않을까? 라면만 먹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돈이 없다는 건 사랑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상대가 어렵더라도 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복하고 더 힘든 시간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젊은 날의 사랑은 사랑만으로 행복해야 한다. 너무 멋있어. 예술이야. 오빠 이거 따면 대박. 어? 이거 봐. 인간 승리야. 예술이야. 오빠 너무 멋있어. 내 친구들 내일 다 찍었다. 오빠 이 멋있는 모습 봐. 너무 멋있어. 역시 우리 오빠는. 그만하자. 오빠 옷이 날개야. 그만해. 왜? 너무 멋있는데. 야 진짜 이쁘다. 오빠 맨날 이렇게 입고 다녀라. 어? 오빠 이 스트라이프, 이 칼라 모든 게 완벽이야. 내 친구 그만해. 다 찍었어. 응? 그래. 내 동네를 할까봐? 소심하게. 오빠, 우리 오늘 온 김에 구두 하나 사자. 응? 기다려. 지연아, 됐어. 되게 뭐가 돼? 지금 얼마나 멋있는데. 그럼 내일도 저기 나올 때 저 컨츄리틱한 거 입고 나올 거야? 되게 촌스러운데? 됐어. 그만해. 왜 그래? 왜 성질이야? 아, 진짜 성격 이상해. 내가 다 사줬다고? 아, 그러면 그냥 고맙다고 하면 되지 왜 괜히 성질이야. 성질? 내가 언제 성질 냈어? 그럼 내일 친구들 모임 있는데 그럼 오빠 이렇게 입고 나갈 거야? 누가 이러고 나간대? 그럼 뭐? 뭐 입고 나갈 건데? 얘기해봐. 제대로 된 옷 하나 없잖아. 친구들한테 창피하게. 네 친구들한테 잘 보이는 게 그렇게 중요해? 네가 날 키우냐? 세상이 돈이면 다 내줄 줄 알아! 야! 자존심에 자격지심이야. 누구는 뭐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사랑하는데 남의 눈이 필요하니? 난 남한테 보이는 것도 중요해.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2% 부족할 때. 모든 심판은 반복된다.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는 오늘의 사랑에도 유효하며 무수한 이수일은 오늘도 심순애를 잃고 좌절한다. 빈손으로 사랑하려는 자에게 세상은 너무 가혹하다. 여자에겐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도 사랑이에요. 가난하지만 이수일의 따뜻한 가슴이 진짜 사랑이야. 당신의 사랑은 어느 쪽입니까? 토론방을 클릭하세요.